아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요 제가 바로 아마존 2일차입니다.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건데 뱀파이어 피시라고 하는 바로 일명 카쇼로 굉장히 유명한 물고기예요. 이 친구는 아마존 일대 전역에 분포하는데 약 7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아마투스라고 하는 그 뱀파이어 피시를 잡아볼 겁니다. 우선은 가가지고 현장 보여드리고 잡는 과정부터 또 먹고 다양한 정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이빨이 이만큼 길어요. 우와 청금강! 청금강! 여러분 청금강이요. 아 현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갑니다. 갑시다. 어제 피라루크에 이어서 이번에 카쇼로. 네. 어떻습니까 오늘? 느낌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카쇼는 솔직히 여기서는 네. 잡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 진짜 너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카쇼가 이제 턱 주변이랑 얼굴이 다 뼈로 돼 있어가지고 바늘이 핑을 해도 잘 안 박힐 수가 있어요. 어쨌건 바이트를 받는 것 자체는 뭐 던지면 무조건 문다고 봐야 됩니다. 조니 아저씨 밥 주고 계시네. 자 저희는 지금 요트를 타고 그대로 차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조니 아저씨가 원래 VIP만 거의 보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VIP만 가요. 진짜 부자들. 진짜 완전 부자들. 저 옆에 있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들만 같이 가는 거. 아 영광이다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귀중한 영상이 될 겁니다. 이거 내 평생 이거 계속 봐야지. 아 이게 끌고 물에 들어가는 거네요. 와우 저게 크니까 농기구 같아요. 이제 갑니다. 와 저기 마카오, 여기가 마카오 최대 서식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카오가 날개 정리하는 건지. 아 한상이구나. How's the song? Yeah, 여기 진짜 아마존 장난 아니죠. 아마존에는 전 세계에 사는 10%의 생물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생물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카피바라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깨로깨로래요. 깨로! 깨로! 자 여러분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 텔레스 피레스 강이고 지금 저희는 저기 앞쪽에 땡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트롤링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루어를 해서 감는 걸 하잖아요. 특히 뚜꾸나래라고 해서 이제 피코패스 이런 것들은 루어로 감는데 지금 잡는 뱀파이어 피시는 우선은 처음에는 트롤링으로 어디에 개체수가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해본다고 합니다. Now, Mr. I try one little time for trolling. Payara, cachorra. Cachorra. Cachorra, sometimes peacock bass, but more part of the action is cachorra. 아. Okay? 트롤링을 우선은 해서 한번 잡아봅시다. 어쨌거나 어떻게나 저쨌거나 잡으면 됩니다. 오 왔어요? 와 지금 한 마리 왔대요. 와우 와우 점프해서 와 와 베이비 베이비래요. 베이비 이게 작은 거라고요? 와우 this is awesome. 와우 이 안이 벌써 잡았어요. 1.4 EN. 이게 작은 거라고요? Wow, this is awesome. Wow. 와. 여러분. 이게 5분 만에 이렇게 잡는다고요? 역시 아마존 최고의 낚시꾼과 함께 하니까. Picture is good from the Monte Carlo song. Look at the boat, huh? Line, no
or close the boat? Down the boat. More. Down? Yes. Oh, like this. Ah, size 크다. 여러분, 아마존 뱀파이어 피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우와. Our cell phone. Okay, stop. No more line. No more line. Only the fast one is fast. Oh, 진짜 큽니다 이거. What's on the bar? 와, 조심해야 돼. Dan, is that casa? No. 우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부럽다. I think. 와, 이빨 봐봐.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보통 콜롬비아나 이런 데에서 잡을 때는 계류, 그러니까 기포기가 엄청 많이 생기는 그런 여울목에서 많이 잡더라고요. 지금 그냥 일반 강이지만 트롤링으로 이거를 잡고 있습니다. I've caught two. 아하! Don't you worry. Okay. Bye. Oh, he's off. 날씨도 엄청 좋고 이렇게 느낌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트롤링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입질이 몇 번은 있었지만 굵진 않아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얼굴 쪽이 단단하다면서요. 그래서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못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재물이 오려고 하나봐요. 1m짜리 카쇼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벌써 이거 손맛 맛있어요. 벌써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 어우, 한번 손맛 좀 볼게요.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제 생각에 이거 메타급이에요. 우와, 등에 걸려서 이렇게 힘을 주었구나.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마존에 서식하는 카쇼호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투스라고 하는 카쇼호인데 지금 대략적인 크기로는 약 70cm. 와, 대박이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약간 강김치? 약간 그런 느낌의 냄새와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카쇼호의 주된 특징은 이 뱀파이어 피쉬답게 아래 송곳니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긴 거는 7cm 이상도 되는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긴 이빨이 여기 위에 부분 보면 윗입술에 이렇게 아래 이빨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학꽁치에 붙어있는 아가미 기생충이 있습니다. 아가미 흡충, 아간벌레라 하잖아요. 이야, 여기 지금 있어요. 이거 떼줄게요. 이야, 아간벌레 크기 봐봐. 아, 맛있겠다. It's good for it. Posted, brother. Very nice. All right.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방생해 줄게요. Like this. 오, good. 이야, 카슈로 한 번 잡았다고 이 진액 보이시나요? 진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덤파. 오. 어? No, because the fish is swim. Okay. Best. Best. Okay. Maybe other species. Maybe corvina. 어, 아까랑 좀 느낌이 달라요. 오. 와, 힘이 세다. Yes. Good fish. 아, 이게 내가 착각한 거구나. 진짜 세길래 한 1m 되는 줄 알았어요. 와, 힘이 세구나, 엄청. 오이. Be careful, be careful. Yeah, very dangerous. 와, 이거 진짜 쫄리겠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순수하게 제 낚시 로드로 걸었어요. 와, 지금 한 70cm 좀 이상 되는 카슈로인데 굉장히 크고. Like this, many fishes off because the bone very difficult hook inside.
야, 이 친구는 바로 광생을 해주겠습니다. 썸네일 한 번만 찍자. 3 go. Bye bye fish. Bye bye. 진짜 힘이 엄청 셉니다. 오, 메타급 잡으러. 자, 지금 트롤링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댐 근처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가 시노프 댐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이 아마존 강의 이 수심을 좌지우지하는 그 댐이잖아요. 저한테 잡으셨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오,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착각인가? 오. Best fisherman in Asia, the best fisherman from USA. I am the best fisherman in the universe. Oh! 있어. 오, 왜 이렇게 세냐? 제일 센데? 아까 두 마리보다? Yes, stop, stop. Stop, stop. 큰데? 오! 사이즈 괜찮다. 오, 중간 사이즈. 오! Hey, I like. Wow! Hey, I like tarpon. Weird. I have a tarpon inside this beautiful. 얘가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와 가지고 생각보다 힘을 덜 쓴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보면 팔 아파. Nice. 오, good. You're happy? Happy. Very happy. Very happy. Very nice. Good fish. 진짜 세길래 한 1m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방금 거의 메타급의 카쇼로를 걸었는데, 얘 힘 빼려고 이렇게 슬슬 하다가 텐션이 풀리면서 얘가 털고 갔습니다. 아, 근데 힘이 너무 세요. 나 힘들어. 숨만 죽여줬습니다. 이안, 괜찮아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굿. 저희는 이제 점심을 해주신대요. 우리 조니 호프만 형님께서 해주신대요. 점심을. 아, 런치 타임. 와. 와규? 와, 와규. 거짓말, 거짓말. 여기는 호프만 아저씨가 즐겨서 이렇게 음식을 해먹는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근처에 왔거든요. 진짜 너무 더워서 잠시 이불에 들어와서 좀 발 좀 담갔습니다. 엄청 시원하네요. 굉장히 작은 이 뿔매미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꽃매미랑 비슷하게 오 날라갔네요. 네, 조개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흰개미 집으로 추정되거든요. 엄청 큽니다. 보이세요? 이런 집이 있는데, 전에 이키토스 갔을 때는 이렇게 바닥이었고 다 나무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헌터팡님이랑 뜯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근데 위에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또 가재굴 같은 느낌도 드네요. 와, 라이프 소세지가 살아있어요. 와우, 엄청 짭짤하고 담백하고 고기가 엄청 많이 느껴져요 뭔가.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정글, 정글. 우와. 호프만 아저씨가 진짜 와, 대박이에요, 대박. 응,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干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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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여러분 10월 달인데 이 10월에는 카쇼로가 사실은 시즌이 아니고 비시즌인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마리 나왔고 보통 성수기 하면은 한 3, 4월쯤이 카쇼로의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잡으면은 하루에 60마리 그러니까 던지면 잡고 그냥 힘들어서 안 잡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와 근데 다시 봐도 이빨 장난 아닙니다. 와 여기는 피콕베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딱 그런 나무들이 있는 지형이네요. 우리나라도 그 댐 근처에서 이제 물 방류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낚시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브라운 트라우트 이런 것들 갈색 송어.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댐 근처에서 낚시 똑같이 많이 합니다. 저 아직 잡으셨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낚시를 근처에서 하시는데 서로 다 친하시고 서로 배에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그런 게 꼭 좋네요. 와우! Hey, I like tarpon! 아! Here, I have a tarpon that is here. 보세요, 이거 이만한 거 있어요. 잡았어요. 아우야. Okay.